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릇푸릇 차파는 누나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이고요. 디젤 1.7 이륜 차량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2018년식 67,000km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 상태, 외관 디자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디자인 보셨나요? 일단 전면부부터 보시면 이게 스포티지 4세대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가 남다르게 조금 거대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케이스리에 호랑이 코처럼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스포티지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요, HID로 되어 있고요. 좀 되게 예쁘게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부 라이트도요, 4개의 동그란 조명으로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핸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시면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좀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어요. 예전 차주분이 좀 장거리 운행을 하셔서 이건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량 상태는 진짜 완벽하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이상 남아있고, 여기 휠 장기수 없이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먼지가 묻어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뒤쪽 타이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한 90% 이상 남아있고요. 이거 휠 디자인도 역동적이지 않고 되게 깔끔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보시면요, 이렇게 쭉 일체형 테일램프로 되어있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슝. 트렁크 공간도요, 널찍하고요.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넓고 길게 쓸 수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정리정돈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쪽 뒤쪽 보시면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내려서 후방 카메라.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헬렉트 아까 이렇게 일체형이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좀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비춰주세요. 네,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고, 뒤쪽 핸더부터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이 캐릭터 라인이 되게 길어 보이고, 차량 상태가 정말 깨끗하다는 거. 완벽합니다. 네.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넓직하게 생겼고, 시동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소리 정말 퍼펙트하고요. 그리고 키로수 69,626km 탄 차량이고, 앞에 전면부부터 이렇게 측면부 보시면 선텐적인 부분은 조금 얇게 돼 있어요. 다른 차량에 비해 진하게 돼 있지는 않고 조금 얇게 돼 있고, 그 대신 뭐 까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일체형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일체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열선은 이렇게 양쪽에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진짜 선명하게 깨끗하게 화질 진짜 좋게 나온다. 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한 차량. 에어컨 바람도 지금 에어컨 빨리 끄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에어컨 바람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 시절이니까 뜨거운 바람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 이렇게 온도
조절해서 뜨거운 바람도 이렇게 양쪽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말 뻑뻑하게 잘 올라갑니다.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 이렇게 컵홀더부터 콘셉트박스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짠! 뒤쪽 공간에 왔는데, 뒤쪽 공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열선이 양쪽에 있고요. 시트적인 부분도 엄청 짱짱하고, 이렇게 가운데 컵홀더도 네, 관리 상태 정말 죽입니다. 뒤에는 거의 누가 앉았던 흔적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한번 봐주세요. 위쪽에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잘 열리고 원터치예요. 부드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그래서 이쪽까지 뒤쪽까지 다 열리고, 앞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용자 설정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드 버튼 이렇게 있고, 네,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D컷, 슉슉슉 D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보시면 관리 상태는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이거 예전 차주분 이거 장착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고객님이 예전 차주분이 이렇게 장착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차주분이 이 차량에 엄청나게 그래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잘 움직이고 내려가고. 제가 이제 찍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소모품 체크 한번 더 하고, 언제 들어왔는지, 차량이 언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차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시운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완벽한 차량만 지금 찍고 있는 거니까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겨우니의 뮤직박스 한번 들어보실게요. 슝. 오늘 왠지 제 의상이랑 어울리는 그런 노래 같아요. 오늘 좀 가을가을하지 않아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비 안 오는데 왜 비옷을 입고 왔냐. 좀 그런 느낌이었나봐요. 고객님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앞으로도 좀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저를 찾는 분이 많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박경아 실장 생방송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바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쪽 옵션적인 부분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찍어주시고, 엔진 소리 이렇게. 엔진 소리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서 중간 마진이 없고 확실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4세대 모델 보셨고요, 1.7 디젤 차량입니다.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 보셨고요, 2018년식 69,620km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